정치권은 낚싯배 사고 대응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와 해경을 질타했습니다. 특히 해경은 조직 해체까지 겪어도 달라진 게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.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시작부터 빗발친 질문은 구조대가 왜 그렇게 늦게 현장에 도착했느냐였습니다. 낚싯배가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6분이 걸린다는 거,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. 몇 분 내에 지금 뭐 체온이 떨어져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20분이나 그랬어요. 5분 거리에. 새 정부 들어 어렵게 부활한 해양경찰. 도대체 달라진 게 뭐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. 세월호 참사 비극을 겪은 뒤로 도대체 달라진 게 뭐가 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방어적인 답변만 늘어놓다가 호통을 자초했습니다. 전화를 받은 이제 직원들이 다르고 한 그런 치아가 그게 지금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예,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저 답변이 될 수가 없고요.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의 무한 책임은 어디까지냐며 야당은 대정부 공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배상 책임까지는 저는 연결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대통령께서 그런 국가 책임을 얘기하신 것은 그냥 립서비스인가요? 김 장관은 개인사까지 털어놓으며 바다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. 사실은 제 친동생이 바다 낚시 사고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.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추락을 했는데 구조가 늦게 된 겁니다. 김 장관은 해경청장 사퇴 여부 등 인사 조치는 숙고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. SBS 전병남입니다.